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착용했을 때 얼마큼 튀어나왔는지, 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괜찮은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할 것 같고, 소리 재생이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거랑 마이크 음질이 또 어느 정도 괜찮은지,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착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했고, 장착한 모습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다음은 이어폰을 통해서 재생되는 걸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잡은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어디 회사의 제품이냐면 하빗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 회사명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약 한 20년 정도 된 글로벌 오디오 브랜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키 브랜드의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하키는 하빗의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바로 어떤 제품이냐면, 네, 앞에 보시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제품이 하키 문이라는 제품이고요. 네, 디자인이 되게 괜찮게 생겼죠? 그래서 제품을 바로 한번 뜯어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먼저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면 이 안에 이렇게 박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열게 되면 이 안에 본품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겉에는 포장이 나쁘지 않은데 이 안에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제품만 괜찮으면 되니까. 그럼 이어서 제품을 보시면 이 비닐을 떼주게 되면 이렇게 본품이 있고, 여기를 이렇게 들춰놓으면 이 안에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용설명서는 나름 꽤 고급스럽네요. 그래서 유저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네,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글로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 매뉴얼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고급스러운 파우치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 안에다가 넣고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들고 다니면 제품도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니까, 네, 이런 거 들어있으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박스를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타입C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타입C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우치 같은 게 하나 있죠. 네, 이어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어팁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를 뜯어서 열어도 되는데 저는 깔끔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면, 네, 이렇게 이어팁들이, 네, 두 쌍이 들어있고, 이 본품에 이어팁이 기본적으로 하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어팁이 총 3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본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퀄리티 나쁘지 않죠? 네,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퀄리티는 이렇습니다. 이어보드인데 꽤 고급스러워요. 이 금테까지. 네, 이 정도면 빌드 퀄리티는, 네,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크레들 같은 경우는, 네, 위에가 그 약간 그 부드러운 재질 있잖아요.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이쪽 면은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닫아도 닫히도록. 자, 그러면 이 제품에 관해서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드려야겠죠. 이 크레들과 이 이어폰 당겨져 있을 때 무게 자체는 55g입니다 엄청 가벼운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 케이스를 바로 열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오토페어링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기 때문에 끊김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어버드 같은 경우는 터치로 뭐 재생이나 다음고 전화 수신 등이 가능한, 네,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품 안에는 32비트 고해상도 DSP와 5.8mm 구리 보이스 코일 드라이버가 탑재되어가지고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해준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사운드 재생을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포츠형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밖에서 운동하면서 착용하는 일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방수가 어느 정도 지연되냐는데 이 제품은 IPX 5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운동을 되게 오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시간도 어느 정도 되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거 하나, 이 이어버드 하나의 사용시간은 6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크레들에 충전하면서 사용하면 최대 24시간까지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할 때 막 운동을 엄청 많이 하지 않을 건데 이 배터리가 얼마 없을 때 있잖아요. 이 이어버드에 그럴 때는 이 크레들에다가 한 5분만 충전을 하시면 1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에어팟이랑 약간 유사한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타입 C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 뒤쪽 보시면 이 고무가 마개가 있는데 이걸 열게 되면 여기에다가 타입 C를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전이 가능한 거죠.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스펙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착용했을 때 얼마큼 튀어나왔는지 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괜찮은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할 것 같고 소리 재생이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거랑 마이크 음질이 또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열고 꺼내줍니다. 이렇게 꺼내주게 되면 페어링이 자동으로 될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잡아주면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잡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장착할 때는 레프트 라이트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안쪽에 레프트 라이트라고 LR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했고 장착한 모습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딱 보면 튀어나와 있는 게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옆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되게 고급스러운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한 느낌이에요. 반대쪽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사선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음악 하나를 이렇게 재생을 해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약간의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약간 이 여기에서 소리가 나오는 느낌? 그리고 베이스 음이 좀 어느 정도 웅장한 느낌.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으면서. 그래서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음악 재생이 되는 것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걸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이폰에서 그냥 소리가 나오는 거 그걸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폰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차이를 들어보시고 어떤지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이폰으로 재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이어폰을 통해서 재생되는 걸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어폰에서 나온 거를 여기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에다가 소리를 이제 들려드려 봤는데 이게 녹음됐을 때 아무래도 손실이 좀 있다 보니까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아이폰 그 소리랑 비교를 해가지고 들으시면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이크 녹음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비 회사의 하키 브랜드 문이라는 제품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이렇게 음성 메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음질로 목소리가 녹음된다, 수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크 녹음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듣고 왔는데 일단 목소리가 엄청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아마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께 같이 들려드렸을 텐데 아마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저랑 비슷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이어폰, 가성비 괜찮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제품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기도 되게 아담해가지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제품이 판매하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모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